안녕하세요. 하재소프트 이봉석입니다. 오늘 윈도우 드라이브 연대기 35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물리 주소 공간을 매핑을 해서 커널 레벨에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가상 어드레스를 구했었죠. 이제 그 가상 어드레스를 접근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물리 주소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지난 시간에 배웠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같은 물리주소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유저 공간에서도 접근이 가능한 그런 방법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우는 내용은 어떻게 보면은 PCI나 PCI 익스프레스 드라이버 개발하시는 분들이 볼 때는 굉장히 유용한 그런 정보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유저 레벨에서 어플리케이션 수준에서 내가 원하는 그런 PCI의 바라든지 또는 DMA 하는 메모리라든지 이런 곳을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기 때문에 오늘 수업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 걸로 소화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번엔 프로세스이다 세 번째 시간이고요. MDL과 PFN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MDL이라는 건 일단 구조체이고 이 구조체의 이름은 메모리 디스크립터 리스트라고 부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여러분 디바이스 드라이버 수준에선 PFN을 직접 다루실 일은 없고요. 내가 PFN을 사용해서 뭔가 매핑을 하거나 그럴 필요가 있을 때, 그럴 때는 항상 윈도우즈에서 제공하는 어떤 API 함수들은 이 PFN 대신에 MDL이라는 구조체를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쓰기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MDL을 자주 사용하게 될수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MDL 구조체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DL은 구조체의 모습인데요. 위의 모습과 아래 모습은 동일한 것입니다. 이제 동일한 건데 여러분들이 어떤 게더 이해가 쉬운지 따라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판단하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페이지 단위가 4KB 단위로 페이지 얼라인이 되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유저가 지금 매핑을 하기 전에 MDL로 어떤 버퍼를 설명하도록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작업에 있어서 유저의 버퍼가 바로 이 빗금치 부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유저의 버퍼가. 그러면 이 버퍼의 실제 주소는 여기에요. 여기. 자, 제가 이제 포인터를 가지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바로 실제 유저의 버퍼의 주소죠. 그런데 페이지 얼라인은 여기죠. 그쵸? 그러니까 유저의 버퍼와 페이지 얼라인은 약간의 갭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만큼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그 부분이 바로 MDL 안에 바이트 오프셋이라고 하는 요 필드가 바로 그 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바이트 오프셋이라는 요 필드의 값이 바로 요만큼의 차이를 나타낸다. 이것을 기억하시고요. start var라고 하는 요 필드는 바로 요 페이지 얼라인 기준으로 볼 때의 요 시작 주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버퍼의 실제 주소를 여러분들이 굳이 구하겠다. 그러면 바로 start var 더하기 바이트 오프셋 하면 바로 여기가 나오겠죠. 그쵸? start var 더하기 바이트 오프셋. 그러면 바로 버퍼의 주소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버퍼의 크기가 있죠. 이 버퍼의 크기. 이 크기 값이 바로 바이트 카운트가 되겠습니다. 버퍼의 크기 값이 바이트 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그럼 이제 MDL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아래쪽에 있습니다. 바로 이 피지컬 어드레스인데요. 이 피지컬 어드레스가 무엇을 나타내냐면, 자, 여기서 지금 보실 때 순서가 1번, 그리고 2번, 그리고 3번의 순서를 가졌다고 한다면, 이 각각에 대응되는 물리주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물리주소가 이렇게 되겠죠. 여기 1번, 그리고 이게 2번, 이게 3번입니다. 이렇게 불운석적이고 비순서적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물리주소가 분산되어 있으면, 이 주소에 대한 주소, 요 위치 주소, 그리고 요 위치의 주소 값이 바로 여기에 배열로서 아래 보시는 것처럼 배열로서 값이 기록이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MDL이라고 하는 구조체에 의해서 어떤 버퍼가 설명이 되기 시작하면 이와 같은 정보들이 준비가 된다라는 얘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 MDL은 그냥 버퍼의 주소의 개념보다는 그 버퍼가 가리키는 버퍼가 실제로 매핑이 되어 있는 물리 주소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아주 유용한 구조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저 버퍼와 유저 메모리와 커널 메모리 간의 공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자, 물리 어드레스가 지금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게 물리 어드레스 공간입니다. 자, 세 개의 페이지가 있죠?
자, 이세 개의 페이지가 이렇게 비순서적이고 불연속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다고 했을 때 1번, 2번, 3번, 바로 앞에서 보셨던 요 1번, 2번, 3번에 대한 물리 어드레스라고 한다면 이 주소가 이렇게 커널 레벨에서도 볼수 있도록 연결이 되어 있다면 똑같이 유저 레벨에서도 볼수 있도록 연결이 될수 있습니다. 즉, 이 그림대로라면 PT에 들어있는 내용이 여기 들어있는 내용과 여기 들어있는 내용이 동일하고요. 여기 들어있는 내용과 여기 들어있는 내용이 또 동일하고요. 그리고 여기 들어있는 내용과 여기 들어있는 내용이 동일하다면 결국은 우리가 이 주소를 접근하는 거나 또는 이 주소를 접근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보시는 요 커널 분리 어드레스를 접근하는 내용이 동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이와 같은 테크닉을 우리는 공유라고 합니다. 공유. 그래서 이런 공유를 할 때는 항상 MDL이라는 구조체가 사용이 돼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 MDL이라는 구조체에 특히 피지컬 어드레스 필드, 요 필드를 보시면 여기에 1번, 2번, 그리고 3번의 순서대로 물리 주소가 이렇게 기록이 된 그런 MDL이 사용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MDL이라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서 쓰는지 한번 그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MDL을 만들 때 쓰는 방법은 여러분들 IO allocate MDL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이 함수는 파라미터 모두 다섯 개로 되어 있지만 이 시간에는 마지막 세 개는 그냥 무시하고 안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두 개만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서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에 들어가는 내용이 바로 버추어 어드레스. 버추어 어드레스. 즉, 이 버퍼의 주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주소를 제공하는 거고요. 두 번째 필드는 length. 요 길이를 제공하는 겁니다. 길이. 당연히 간단한 얘기죠. 즉, 우리가 사용하고 싶은 버퍼의 주소와 길이를 이렇게 두 개를 제공해서 MDL을 만들어라 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러면 이제 리턴 값으로 MDL 포인터가 얻어지는 거예요. 간단하죠? 자, 이렇게 얻어지는 MDL은 아직 완성된 상태는 아닙니다. 완성된 상태는 아니고 이제 레이아웃을 잡은 상태로 주요 필드들이 어떤 값을 가지게 되는데 그때 오른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보시면은 자, 먼저 스타트 바. 스타트 바. 자, 앞에서 배웠죠? 스타트 바는 버퍼의 주소가 아니고 버퍼가 걸쳐 있는 첫 번째 페이지의 얼라인 주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자면 스타트 바는 여기를 나타내는 것이고 바이트 오프셋. 바이트 오프셋은 그 얼라인으로부터 실제 유저 버퍼까지의 떨어져 있는 크기. 이게 바이트 오프셋이죠. 그러니까 이두 개를 더하면 그것이 바로 버퍼의 주소가 되는 겁니다. 즉 버추어 어드레스는 이 스타트 바와 바이트 오프셋을 더하면 바로 버추어 어드레스와 동일하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거고요. 다음 바이트 카운트라는 것은 랭스를 나타냅니다. 랭스. 요 MD의 바이트 카운트는 실제 버퍼의 랭스가 되는 거고요. 아직까지 맵드 시스템 바라고 하는 요 필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의미가 없고요. 그리고 다음에 세 개가 지금 보이죠? 자, 세 개의 포인터 변수가 보이는데 이것은 바로 피지컬 어드레스 1, 2, 3. 그러니까 오른쪽에 보시는 요 위치와 요 위치 그리고 요 위치를 나타내는 주소들이 기록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사용한 이 원본의 버퍼의 어드레스, 버퍼가 세 개의 페이지에 걸쳐 있기 때문에 결국은 물리 어드레스도 이렇게 세 개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버퍼의 크기만큼 또는 걸쳐 있는 내용에 만큼 따라서 이 피지컬 어드레스 정보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길이에 따라서 이 배열의 크기가 달라지게 되고 따라서 이 사이즈, 즉 MDL 전체의 크기는 달라지게 될 겁니다. MDL 전체 크기는 달라지게 될 거라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MDL을 만드는 건 크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버퍼와 랭스만 주면 되니까 얼마나 간단해요. MDL 만드는 건 어렵지 않은데, 자, MDL을 만들고 나면 바로 쓸 수가 없어요. MDL은 무조건 완성이라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완성하는 작업이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두 가지로 분류가 돼요. 자,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는 바로 numPaged 풀일 때. 자, numPaged 풀일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원본이 되던, 그 지성이, 대상이 되었던 여기 버추어 드레스가, MDL을 만들 때 사용한 이 버추어 드레스를 저는 원본이라는 말을 쓰겠습니다. 원본, 소스가 되는 버추어 드레스가 만약에 논페이지드 풀로 만든 것일 때, 논페이지드 풀이라는 용어는 커널 레벨에서 쓸수 있는 어떤 힙 메모리죠? 커널에 쓸수 있는 힙 공간 중에서 논페이지드 풀, 페이징이 절대로 되지 않는, 페이지 고정된 그런 메모리를 논페이지드 풀이라고 합니다. 우리 앞서서 배웠던 맵 아이오 스페이스 기억나세요?
물리 어드레스 0번지를 접근하기 위해서 매핑을 할때 썼던 mmmapiospace. 그 함수가 리턴하는 값도 numpagedFull 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numpagedFull로 만든 그런 버퍼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MDL을 지정한 경우라면, 그럴 때는 완성하는 함수는 바로 이 함수를 쓰시는 겁니다. mmbuild mdl for numpagedFull.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어떤 가상 주소가 있는데, 가상 주소가 x라고 하는 이 위치가 어디가 되겠습니까? 원본의 주소겠죠. 버퍼의 주소잖아요. 이 주소값은 어떻게 구할 수 있죠? start bar 더하기 byte offset 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start bar 더하기 byte offset 값이 이곳의 주소이기도 하고, 이곳의 주소이기도 하고, 이렇게 mmbuild mdl for numpagedFull 쓰고 나면 이곳의 필드, mappedSystemBar라는 필드의 값도 동일한 값을 가지게 됩니다. 동일한 값을 가져요. 즉, 요 값도 결국 이거 start bar 더하기 byte offset을 한 것만큼의 값을 똑같이 가지게 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십시오. 나머지는 뭐 앞에서 보셨던 내용과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원본이 되는 버퍼가 numpagedFull, 그러니까 이미 페이지가 고정된 형태, 이미 고정된 형태의 원본 버퍼를 써서 만든 MDL이라면, 그때는 반드시 어떻게 한다? mmbuild mdl4numpagedFull 이라는 함수를 써서 완성을 시키시고 써야 된다는 거, 이것만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이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겠죠. 즉, 원본이 되는 버퍼가 유저 레벨에서 사용하던 그냥 일반 유저 레벨의 버퍼일 수도 있고, 또 커널 레벨에서 쓰는 버퍼 중에서 특히 페이지드풀, 그러니까 페이징이 가능한 메모리 형태로 만든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달라지는 게좀 있어요. 자, 보시는 것처럼 뭐가 달라지냐면, 자, 여기 보세요. 나머지 필드 내용은 다 동일한데, 앞에서 보신 거하고 동일하죠? 자, 이때 X가 누굴 가리킵니까? X는 마찬가지로 만약에 커널 레벨의 페이지 풀이라든지 또 유저 레벨의 가상 주소라면 그냥 그 주소의 값을 나타내는데, 그 값은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start bar 더하기 byte offset을 하면 돼요. 이건 뭐 크게 달라지지 않죠? 그런데 mapped system bar라고 하는 이 필드가 의미가 없습니다. 이때는 이 필드는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physical address는 뭐 똑같이 mapped 된 공간을 가리키게 되는 거죠. 자, 주의하실 점은 앞에서 numpagedFull일 때 쓰는 완성 함수라면, 두 번째 이거는 numpagedFull이 아니라 그냥 pagedFull 또는 유저 레벨의 메모리라면, 원본이 유저 레벨의 메모리였다라면, 그때는 mmprove-endLogPage라는 함수를 써서 완성을 시키시고 나서 MDL을 쓰셔야 된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주의하실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되는데요. 앞에서 이 그림 기억나시죠? 자, 이 그림을 보시죠? 바로 유저 공간의 어떤 가상 주소와 커널 주소의 커널 레벨의 가상 주소가 서로 같은 물리 주소를 보고 있죠. 그렇죠? 자, 이와 같은 시나리오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때 우리 두 가지를 생각해 볼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먼저 원래 오리지널로 이 유저 버퍼가 있었어요. 유저 버퍼가 처음에 있었어요. 유저 버퍼가 가리키는 물리 주소가 있었는데, 이때 이 유저 버퍼가 가리키는 물리 주소를 똑같이 바라볼 수 있는 커널 레벨의 메모리를 맵드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유저 레벨이 원래 있었는데 커널 레벨의 가상 주소가 맵드돼서 만들어진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거라고요. 두 번째로, 커널 레벨의 공간이 있었는데, 커널 레벨의 가상 주소가 가리키는 물리 주소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 상태에서 새롭게 맵드를 해서 유저 레벨에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가상 주소를 구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두 가지 다 결과적으로는 이 그림과 동일하지만, 상황상 시나리오가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거죠. 원본이 누구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원본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이 함수를 쓸때좀 주의하실 점들을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mmmap-locked-pages-specify-cache, 이게 바로 매핑하는 함수예요. 매핑하는 함수. 만약에 원본의 주소가 유저 공간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커널 주소로 맵을 시키고 싶어요. 그렇다고 하면 두 번째 필드, 바로 액세스 모드라고 하는 곳에는 커널 모드라는 값을 주셔야 됩니다. 커널 모드. 유저 모드의 MDL, 유저 모드를 가리키던 MDL인데, 그걸 가지고 새롭게 커널 레벨의 주소를 하나 맵드시키고 싶다. 그럴 때는 커널 모드라고 주시는 거고요.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 그림을 보시면 원본이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유저 레벨의 가상 주소죠. 즉, X는 start bar 더하기 byte offset을 나타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럴 때 만약에 이 함수를 써서 여러분들이 매핑을 성공하게 되면, 그때 얻어지는 요 리턴 값, pvoid가 바로 누구냐면, 함수의 리턴 주소가
바로 맵드 시스템 바와 동일한, 즉 바로 새롭게 맵드된 가상 주소가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맵드된 주소는 여기가 아니라 이게 약간 오타오 잘못됐네요. 맵드 시스템 바라고 하는 건 여기가 아니고요. 네, 여기입니다. 여기. 네, 여기. 동영상을 꼭 보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자, 요 값은 여기가 아니라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를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리턴되는 주소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리턴 주소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맵드에 쓸수 있겠구나라는 것까지 알았단 말이에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기억할 거는 뭐냐면 바로 스타트 바 더하기 바이트 오프셋이 MDL의 원본 주소, 즉 X가 된다는 사실이고, 그리고 이때 맵드 시스템 바라는 필드가 바로 리턴되는 주소다. 똑같다. 그리고 새롭게 이제 접근할 수 있는 커널 레벨에서 가상 주소가 된다. 바로 이 주소가 된다는 거. 이것을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똑같은 함수를 쓰는데 반대죠. 자, 우리가 맵들을 하고자 할때 먼저 원본의 주소가 커널 레벨인 경우, 자, 우리가 지금 사용하려는 예시가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즉, 커널 레벨에서 맵들에서 만들어놨던 mmmabiospace에 의해서 만들었던 non-paged full 메모리 공간을 유저가 접근할 수 있게 매핑을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본의 주소가 커널인 경우에는 이제 여기 두 번째 필드에다 유저 모드라고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얻어지는 주소가 유저 레벨의 주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마찬가지네요. 리턴 주소가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되겠죠. 여기에 함수 리턴 주소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리턴 주소를 가지고 맵드된 리턴 주소를 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자, 뭐 달라지는 점이 있다면 앞에 보셨던 그림과 비교해 봤을 때 바로 여기가 의미가 없습니다. 요거는 특별히 의미가 없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아셨죠? 요건 의미가 없다는 거 기억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대강 알았죠? MD를 만들어서 매핑하는 방법까지 우리가 알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순서를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D를 만들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자, MD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세 가지의 경우가 있을 거예요. 다이 내용을 보면 결국 원본이 누구냐, 원본의 가상 어드레스가 누구냐, 이런 걸 가지고 제가 구분을 했죠. 첫 번째는 커널 레벨에서 쓸수 있는 non-paged full 원본을 했을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동일합니다. 그쵸? 즉, 커널 레벨에서 사용하던 non-paged full 원본을 썼을 경우에는 MDL을 만들 때는 IO-allocate MDL 함수를 쓴 다음에 mmbuild MDL for non-paged full이라는 함수를 쓰시고 나서 사용을 해야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기억 꼭 하시고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원본이 커널에 사용하는 페이지드 풀이라든지 아니면 유저가 사용하던 유저 맵드된 유저 공간, 유저 가상 주소라든지 이런 경우라면 이때는 MDL을 만들고 나서 mmprove-end, lockpages 함수를 써야 돼요. 이 함수가 달라지잖아요. 그런 다음에 MDL을 쓰셔야 된다는 거.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MDL을 다 쓰고 MDL을 이제 반납할 때, 해제할 때는 그 순서를 역순으로 밟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역시 세 가지로 나눠지지만 크게 보자면 두 개로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즉, MDL의 원본이 만약에 non-paged free였을 경우에는 그냥 단순하게 IO free MDL 쓰시면 돼요. 그럼 MDL이 해제됩니다. 간단하죠? 그런데 MDL의 원본이 만약에 kernel paged full 또는 유저 가상 주소여서 위에서 보신 것처럼 mmprove-end lockpages라는 함수를 써서 만든 MDL이라면, 그렇죠? 그런 경우라면 이거에 반대되는 작업을 하는 mmunlockpages라는 함수를 반드시 먼저 써주신 다음에 FreeMDL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근본적으로 왜 그래야 되냐면은 MDL에 의해서 맵드가 됐다는 얘기는 이 그림에서도 지금 나타내지만 여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지금 잘 보세요. 이렇게 맵드가 되어 있다는 얘기는요, 유저 공간에서 접근할 때나 커널 레벨에 접근할 때나 다 같은 번지를 가리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커널이 여기를 막 접근할 수 있는 이 메모리는 유저도 접근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메모리가 페이지 고정이 되어 있지 않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이제 이 유저 스페이스가 다른 프로세스로 바뀌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프로세스가 다른 B 프로세스로 바뀌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경우에 B 프로세스가 이 A 프로세스가 쓰던 이 물리 메모리, 즉이 물리 메모리가 물리 메모리가 좀 부족하네 라고 생각해서 B 프로세스가 A가 쓰던 이 물리 메모리를 하드디스크에다 잠깐 저장해 놓고 여기를 할애해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즉이 주소가 A가 현재 프로세스일 땐 상관이 없지만 다른 프로세스인 B가 지금 동작을 할때
시스템에 물리 메모리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 이 공간이 하드디스크에 스웨핑이 되었다? 이상한 일이죠. 왜냐하면 B는 이제 스웨핑이 되고 나선 남는 메모리라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이 공간에 쓰겠지만 디바이스 드라이버 입장에서는 이 공간의 의미가 분명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 공간의 의미가 다르잖아요. 즉, A 프로세스가 쓸 때의 의미를 가져야 되는데 불구하고 B 프로세스로 바뀌었을 때이 스웨핑이 되어서 이 물리 공간이 달라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맵드에서 사용을 하려면 반드시 페이지 고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mmprove엔 락페이지스라는 함수가 꼭 중요한 함수예요. 페이지 고정을 시켜주는 함수거든요. 자,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기 때문에 그래서 제거할 때는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mm onLockPages 함수를 먼저 쓰시고 페이지 고정된 걸 풀어주신 다음에 MDL 프리를 시켜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맵드와 언맵드 할때 쓰는 함수인데요. 앞에서 배우셨던 대로 맵드는 그냥 mmlockedPagesSpecify cache를 쓰시면 되고, 그다음에 사용이 다 끝난 후에 이제 맵드를 풀고 싶다 그럴 때는 mmonMapLockedPages를 쓰시면 돼요. 그렇죠? 주의하실 점은 이걸 쓰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MDL이 먼저 완성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경우가 돼야지만 이걸 쓸수 있다는 것, 그것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반납을 하실 때, 제거를 하실 때는 무조건 제거하시는 게 아니고, 맵드가 되어 있었던 경우라면 먼저 언맵을 한 다음에, 이거 한 다음에 제거를 하셔야 되는 거, 이것만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주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소스를 먼저 보여드리고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플리케이션 소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이전에 배우셨던 예제에서 조금 달라졌어요. 자, 지난번에는 우리가 버추 어드레스를 얻어오면 그 버추 어드레스가 어떤 주소였습니까? 커널 레벨에서 접근 가능한 주소였죠. 그래서 0번지를 접근하는 커널 레벨에서 접근 가능한 주소였다 보니까 이렇게 얻어온 버추 어드레스를 그냥 프린트 앞으로 찍기만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번 시간에는 그게 아니고 이 버추 어드레스가 유저 공간에서도 접근이 가능한 버추 어드레스예요. 즉 우리 현재 유저 공간에서도 접근이 가능.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얻어온 주소는 이제 유저 레벨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맵드된 가상 주소다라는 점에서 아래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찍었습니다. 먼저 뭐라고 찍었습니까? 자, F0000으로부터 64KB만큼 맵드를 시켰다. 아, 이번 예제는 0번지가 아니구나. 그죠? F0000이라는 번지로 제가 바꿔봤습니다. 이 물리메모리 번지는 대표적으로, 전통적으로, 롬바이오스, 아시죠? 롬바이오스. 그 롬바이오스가 시작되는 곳이에요. 물리공간으로서. 그래서 롬바이오스가 시작되는 이 공간으로부터 64KB만큼만 찍어보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맵드된 주소를 일단 프린트로 찍은 다음에 제가 16개를 한 줄로 해가지고 여러 줄을 반복해서 찍죠? 쭉 헥사값을 찍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램의 값을, 롬바이오스의 그 메모리 어드레스를 직접 접근해가지고 읽어와서 화면에 출력하는 그런 연습이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전에선 이제 여러분들은 뭐 PCI나 PCExpress라고 가정하자면 거기 사용하는 어떤 바 주소, 바, BAR 주소 있죠? 그런 이제 버스에 사용하는 그런 어드레스를 생각하시고 예제를 바라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드라이버 쪽 소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라이버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신경 쓸 부분은 뭐냐면, 자, 첫 번째. 자, 제가 이제 사용하는 예제가 0번지가 아니고 롬바이오스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F0000이라는 점이 달라졌죠? 그리고 롬바이오스 크기가 64KB만큼으로 보겠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바이스 익스텐션에다가 3개를 저장합니다. 3개를. 자, 왜 그러냐면은, 커널 레벨 버추 어드레스는 우리가 나중에 맵아이오 스페이스에 대한 언맵아이오 스페이스를 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부터 넣었던 거니까 그때 이제 예제를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는데 두 개는 뭐냐? 두 개는 바로 하나는 MDL이고 또 하나는 자 어떤 거예요? 맵드 유저 레벨 맵드 두 개가 들어갔네요. 맵드 유저 레벨 맵드 버추 어드레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커널 레벨로 준비된 가상 주소를 유저 레벨로 맵드를 시켰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맵드가 언제까지만 유효합니까? 언제까지만 유효하죠? 그 어플리케이션이 떠 있을 동안만 유효하잖아요. 그 어플리케이션이 종료가 될 때, 종료가 돼서 더 이상 쓸 수가 없을 때, 이럴 때는 이 맵들을 풀어줘야 되겠죠. 그죠? 의미가 없으니까 해제를 시켜줘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해제할 수 있도록, 나중에 해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익스텐션에다 저장하겠다. 이런 의도가 여기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소스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자, 검토하는 순서. 첫 번째, 드라이버 엔트리. 자, 드라이버 엔트리에서 무엇이 달라졌느냐? 자, 앞에 보셨던 예제와 사실 거의 동일한데, 자, 달라진 걸 보면 이렇게 초기화가 달라졌습니다. 초기화라고만 별거 있는 게 아니라 null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게 초기화를 시켜서 처음 값을 0이 된 상태로 만들어주겠다. 이두 개의 필드를 그런 뜻인 거고요. 맵도하는 주소가 이전에는 0번지였지만 이번에는 롬바이오스 F0000이라는 번지로 바뀌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버가 로딩될 때, 이렇게 드라이버 엔트리가 호출됐을 때 새롭게 맵디텐 주소를 얻어서 준비를 해놨다라는 얘기죠. 이 주소는 언제 제가 해제를 한다고 배웠습니까? 드라이버가 내려갈 때, 그렇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드라이버가 내려갈 때 코드, 언로드 코드를 이제 살펴봤었고, 이때 어떻게 했습니까? 언맵을 시키고 있죠.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해봤던 예제라면은, 자, 이렇게 피지컬 드레스에 대해서 맵도한 주소, 요 MMIO 스페이스에서 맵된 주소는 무슨 어드레스? 무슨 어드레스? 커널 레벨의 논페이지드 풀입니다. 논페이지드 풀. 자, 이걸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논페이지드 풀이 원본이 될 거예요. 원본이 논페이지드 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리드 쪽을 봐야 되겠죠? 자, 리드에서, 자, 이전에는 이제 맵드되어 있던 요 커널 레벨의 주소를 그대로 그냥 어플리케이션에게 전달을 해줬었어요. 지난 시간에는.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MDL을 만든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제 요걸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MDL을 만들어서 쓸 텐데, 혹시 사용자가 미숙해서 잘못해가지고 리드 디스패치를 여러 번 부를 수도 있죠. 리드 파일, 리드 파일, 리드 파일, 리드 파일, 리드 파일 이렇게 계속 여러 번 부르는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를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지금 이번 예제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리드 파일을 던질 때마다 그 전에 맵드됐던 게 있으면 먼저 해제를 하고 다시 또 맵드를 시도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혹시 기전에 맵드된 게 있었다면, 즉 유저 레벨에서 맵된 주소가 있었다면은 mm onmap locked page라는 함수를 써서 맵드를 풀어주고 MDL을 풀어주고, 그죠? MDL을 풀어주고, 그다음 널로 초기화를 시켜줬죠. 그러니까 이 코드는 만약에 사용자가 미숙하지 않고 리드 파일을 한 번만 딱 쓴다 그러면 의미 없는 코드라고 할수 있어요. 이 코드는. 근데 이제 혹시라도 리드 파일을 여러 번 쓰는 사용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제하는 작업을 먼저 썼다는 거고요. 자, 아래쪽을 보겠습니다. 오늘 배웠던 이론 수업에서 나왔던 내용 그대로죠. 자, 보세요. 먼저 MDL을 만듭니다. 자, 무엇을 원본으로 하죠? 커널 레벨에서 사용했던 맵드된 그 논페이지드 풀 공간을 원본으로 해서 MDL을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mm build MDL for non-paged full. 자, MDL을 완성시키는 코드 기억하시죠?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자, 이 커널 레벨의 가상 주소와 대응되도록 물리 어드레스를 가리키는 새로운 유저 레벨의 가상 어드레스가 필요하죠? 맵들을 요구하는 거죠. 그게 바로 mmap locked pages specification이라는 함수였고, 이때 두 번째 필드에 뭐라고 적었습니까? 유저 모드라고 했습니다. 유저 모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얻은 주소를 사용자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여기다 담았고요. 또한 그 주소를 나중에 제가 해제할 때 쓰기 위해서 이렇게 디바이스 익스텐션에다가 또 담았습니다. 그쵸? 자, 이렇게 해서 리턴하게 되면 결국 이렇게 얻어진 주소값이 유저 레벨의 가상 주소가 될 것이고, 그것은 바로 이 커널 레벨의 가상 주소와 같은 곳을 가리키는, 같은 곳을, 물리 주소를 같은 곳을 가리키는 두 개의 가상 주소 공간이 된 거죠. 그쵸? 자, 이제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종료될 때, 즉, 파일 핸들을 닫을 때 저는 그것을 종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엔, 사용하던 요 맵드됐던 어드레스를 다시 반납을 해주셔야 되겠죠. 지금 맵드된 상태로 계속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드라이버 쪽 코드 중에서 클로즈 핸들, 즉 클로즈 디스패치 쪽에 코드가 추가가 됐습니다. 보세요. 클로즈 디스패치에서 혹시 맵드된 어떤 주소가 있는 상태로 클로즈가 되는 거라면 이때는 똑같이 언맵 락드 페이지 해가지고 락을 고정을 풀어주고, 그다음에 맵들을 풀어주고, 그다음에 MDL을 해제해주고. 이런 작업을 이렇게 넣어준 겁니다. 이건 센스죠. 드라이버 개발자들이 이런 것들은 신경 써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드라이버 코드를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드라이버를 로딩을 하고, 그리고 이 로딩된 드라이버에 대해서 브레이크포인트 걸면서 제가 MDL이 실제로 돌아가는 것도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만든 드라이브는 여기에 지금 드라이브 파일이 있습니다. 이 심볼을 이곳에 복사를 시켜놨습니다. 심볼 포인트에 복사를 해놨고요. 가상 머신은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버는 방금 제가 로딩을 해놓은 상태고요. 윈디버거를 이렇게 준비를 해놨어요. 자,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어볼까요?
자, 윈디버거에서는 이제 브레이크포인트를 걸겠습니다. 점 릴로드 A, 그죠? 다음에 브레이크포인트 BP 샘플. 자, 샘플 그죠? BP 샘플. 자, 어디다 브레이크포인트를 걸 것이냐? 우리는 이제 한번 다 걸지 마시고요. 리드 쪽 디스패치에다만 걸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크포인트를 이렇게 걸었습니다. 오케이? 자, 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어플리케이션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죠. 하나, 둘, 셋. 자, 실행했습니다. 자, 멈췄습니다. 당연하죠. 리드 쪽이 이제 호출됐기 때문에 드라이버로 제어가 넘어갔을 거라고요. 자, 여기 이제 보라색으로 표시됐죠? 좀 확대를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리드 디스패치에 제어가 넘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쭉 순서대로 내려가겠죠. 한번 내려가 볼까요? 자, 이전에 웹된 주소가 있었나 하는 겁니다. 아직 없겠죠. 처음이니까. 그냥 내려갈 겁니다. 자, 이제 새로 MDL을 만들 겁니다. 이때 사용하는 원본은 pkernel-level-mapped-virtual-address가 되겠죠. 자, 이거를 지역 변수로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미리. 자, 여기 보면 지금 디바이스 익스텐션에 보관되어 있는 커널 레벨 맵드 버추어 드레스. 이제 글씨가 좀 작게 보이실 텐데, 한번 확대를 해볼까요? 자, 커널 레벨 맵드 버추어 드레스 해서 여기 지금 커널 레벨 맵드 어드레스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는 맵드 유저 레벨 맵드 버추어 드레스. 아직 맵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0이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즉, 여기 주소가 지금 커널 레벨로 맵드된 주소라는 걸알 수가 있죠? 여기. 자, 이게 지금 어디가 될까요? 이 맵드 어드레스가 어디가 될까요? 당연히 롬바이오스를 나타내는 주소일 거라고요. 롬바이오스.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고 넘어가는 게 좋겠죠? 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복습일 텐데요. 느낌표 PT. 그래서 지금 이제 지금 방금 우리가 사용하려는 커널 가상 어드레스를 PT를 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커널 레벨로 맵드가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이 가상 어드레스의 PT를 보면 아래쪽에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그렇죠?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보라고 했습니까? DQ 8바이트 단위로 보라고 했죠? PT를.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 걸알 수가 있고요. 자, 이것이 비트맵이 다 있다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시죠? 비트맵. 특히 마지막 비트가 1이죠. 그러니까 이건 밸리드한 페이지 테이블이라고 할 수가 있고, 자, 이거를 똑같이 보는데 구조체에 씌워보는 게 편하겠죠? 그렇죠? DT. 자, MM. PT라는 구조체로 씌워서 얘를 보시면 편하겠죠. R2로 보면 좋겠습니다. R2. 자, R2. 그러니까 이 메모리를, 똑같은 메모리를 PT라는 구조체에 씌워서 DT로 보는데 R2로 봤습니다. 자, 그랬을 때 하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밸리드하다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밸리드하다는 건 바로 여기 1이라고 기록이 돼 있죠? 자, 그 중에 페이지 프레임 넘버 필드는 지금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이진수로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이 값은 헥사로 F0이라는 말과 같다고 합니다. F0. 자, 이 F0이니까 결국 여기에서 이 부분이 되겠네요. F0.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주소, 현재 보고 계시는 요 주소가 아니죠? 가상 주소는 요거죠? 요 가상 주소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정리를 좀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주소는 무슨 주소였습니까? 지금 우리가 롬바이오스 물리 주소로 0x F0 F0000이라고 하는 이 롬바이오스를 보기 위해서 사전에 mmap.io space라는 함수를 써가지고 얻어낸 non-phased full 공간이 되겠죠. 가상 어드레스가 되겠죠? 그쵸? 이 번지가 되는 거고. 이거에 대한 PT를 우리가 이렇게 덤프해서 살펴봤더니, 이 PT에 나온 값이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이게 PT죠? 이거에 대한 PT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중간에 있는 5개, 이게 바로 이제 물리 페이지 넘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페이지 넘버, 피지컬 페이지 넘버, PFN이라고 할까요? 이 값은 뭐다? 이거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쵸? 요건 알수 있습니다. 자, 물리 페이지 넘버 뒤에는 사실은 물음표 3개죠. 의미 없는 3개가 들어가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가상 주소를 이곳을 보겠다 그러면 어디가 보이는 겁니까? 이게 보이겠다 그러면 그때 볼수 있는 주소는 뒷자리가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왜냐면 여기 뒷자리 이렇게 떨어지니까 세 자리가 다시 떨어져서 해석을 하셔야 되잖아요. 만약에 그 페이지 안에서 제가 만약에 이렇게 보겠다. 만약에 뒤에가 120을 보겠다. 그럼 여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겠죠. 당연한 얘기죠. 이런 식으로 현재 되어 있을 거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가상주소를 한번 메모리 덤프를 해서 봐야 되겠죠. 요거를 한번 메모리를 실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이나 보죠. DB.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보이시죠? 요게 지금 롬바이오스예요. 롬바이오스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지금 여기가 바로 롬바이오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롬바이오스가 정말 맞나? 자, 의심은 된다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제가 한번 다시 롬바이오스를 이렇게 출력을 하고, 아까 제가 롬바이오스 물리 번지가 몇 번지라고 했습니까? F빵빵빵빵이라고 그랬었죠? 거기를 똑같이 보드에 느낌표를 줘서 DB F빵빵빵빵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내용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이건 이제 물리 주소를 볼때 쓰는 방법이죠. 자, 요값하고 어때요? 똑같죠? 예, 똑같음 당연히 똑같죠. 가상 주소로 보나 물리 주소로 보나 똑같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사용하는 이 가상 주소는 FFFF로 시작하니까 커널 레벨의 주소라는 것을 또알 수가 있는 상태죠. 자, 이제는 이번에는 MDL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MDL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새로 MDL이 만들어졌어요. 이럴 때에 이제 지역 변수를 한번 보도록 하죠. 좀 아쉬운 게 지역 변수창이 좀 작아서 좀 아쉽네요. 여러분들 보시기가. 자, 제가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리면서 볼게요. 자, 이게 지금 MDL, 만들어진 MDL입니다. 현재 allocate MDL이라는 함수를 써서 MDL을 만든 거고, 그때 원본은, 자, kernel level mapped virtual address를 원본으로 한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죠. 자, 지금 만들어진 MDL에서 여러분들이 의미를 가질 곳은 어디냐면, 자, start bar. start bar는 어떻게 있습니까? FFFFDB01 78BC0000이죠? 그쵸? 자, 지금 우리가 원본으로 사용한 버퍼 어드레스가 어떤 거냐면 요거예요. kernel level mapped virtual address. 똑같죠? FFFFDB01 78BC0000.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경우에는 바이트 오프셋이 0이 되겠죠. 그죠? 이두 개를 합친 게 원본의 주소니까. 그 다음에 요 바이트 카운트 보이나요? 요게 랭스에요, 랭스. 64KB라고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때 나머지 필드의 값도 기록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무시하십시오. 의미가 없으니까. 지금은 의미가 없습니다. 절대로 무시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또 하나 기억해 보도록, 하나 확인해 보도록 할 거는 뭐냐면, 자,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싶은 64KB 요 가상 어드레스, 이 공간이 버퍼 64KB이고, 얼라인으로 따져봤을 때, 우리가 따진 얼라인이 지금 이 베이스 어드레스가, 원본의 베이스 어드레스가 지금 얼마였습니까? 78BC0000. 그러니까 얼라인이 맞죠? 4KB 얼라인이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되게 간단한 표현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 MDL 아래쪽에, 지금 보이지 않지만 MDL 아래쪽에 피지컬 어드레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구조체에서는 가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바로 이 MDL 마지막 이 바이트 오프셋 뒤에 이어져요. 이어져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냐면, 이 사이즈를 볼까요? 사이즈. 얼마로 지금 적혀 있습니까? 사이즈가. 아이고. 사이즈가 176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보이시죠? 10진수로 176이 돼 있어요. 10진수로 176이라는 거는 현재 원래 MDL 사이즈는 그렇지 않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로케이션을 보면 원래 MDL이 시작하는 곳이 여기라고 하면 여기에서 MDL 마지막 요거 포함하고 끝낸다면 대충 봐도 예, 30, 핵사로 30 정도밖에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요 MDL 구조체의 실제 메모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MDL 구조체는 어떻게 지금 생겼냐면 핵사로 30, 그러니까 보세요. 요게 지금 MDL 구조체인데, 이 구조체가 여기까지밖에 안 돼요. 요게 MDL입니다. 그런데 이 MDL 구조체는 30인데, 아까 보신 것처럼 이 구조체의 사이즈가 얼마라고 나왔어요? 아까. 176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굉장히 크죠?
크지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요 176이라는 크기는 즉 핵사로 30, 48바이트 이후에 더 붙어 있다는 거예요. 이 아래 지금 붙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요게 바로 물리주소라는 겁니다. 8바이트씩 보셔야 돼요. 요첫 번째 프레임의 물리주소, 두 번째 물리주소, 세 번째 물리주소, 네 번째 물리주소, 그죠? 다섯 번째 물리주소. 이게 물리주소에 대한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프레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해석할 때 사용하는 그런 정보들을 여기서 참조할 수가 있게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기회 되면 좀더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는 그러면 이 MDL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냥 쓰면 안 된다 그랬죠. 완성을 시키라고 그랬잖아요. 완성 한번 시켜볼까요? 자, 내려갈게요. 완성했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지역 변수를 보도록 할게요. 지역 변수. 자, 이러면 이제 여기에 맵드 시스템 바라는 곳이 의미를 가집니다. 자, 보이세요? 맵드 시스템 바. 이 값이 어떤 값을 가지죠? 지금 같은 경우는 뭐하고 똑같나요? 이 아래하고 똑같죠? 이 아래하고 동일한 값이 됩니다. 즉, 스타트 바하고 어차피 똑같은 곳을 가리키게 되겠다라는 거죠. 그쵸? 이게 맵들을 했다고 해서 뭐 크게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아직은. 여러분들 뭐 맵도 했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진 않습니다. 넘페이지 풀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바로 이렇게 락드 페이지 스페시피케이션이라는 함수를 써서 유저 공간으로 맵들을 하는 게 남아있는 중요한 작업이죠. 자, 한번 맵들 시켜볼게요. 하나, 둘, 셋. 자, 맵들 했습니다. 이렇게 얻어진 주소를 여기다가 담았죠. 포인터 변수에다. 그리고 다시 그것을 이 디바이스 익스텐션에다 담았습니다. 더 내려갈게요. 자, 그럼 이제 지역 변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맵드가 됐을까요? 자, 이 맵드된 디바이스 익스텐션에 들어있는 내용을 보면 바로 이렇게 들어있네요. 자, 위에 값은 원래 있던 커널 레벨의 주소예요. FFFFDB01787800. 자, 밑에 있는 거는 맵드된 주소예요. 19echo685500. 그죠? 685500. 자, 이곳이 같은 곳을 가리키는 곳이 이제 가상주소라는 겁니다. 가상주소는 서로 다르지만 물리주소는 같은 곳이 될 거라고요. 확인 한번 해봐야죠. 그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긁어서 똑같이 한번 제가 아까 했던 것처럼 이렇게 오른쪽에다가 PT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상주소는 PT. 어떻게 나오나요? 자, PT 쳤죠? 이렇게 쳤습니다. 그랬더니 뒤에 PFN의 주소가 이렇게 PT 주소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이거를 어떻게 보라 했죠? 자, 어떻게 보라 했죠? 자, DTMMPT라는 구조체에 씌워서 보는 게 편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PT 구조체에 씌워서 본 겁니다. 자, 그랬더니 여기 나와 있는 하드 쪽에 봤더니 똑같죠? 밸리드하다. 그리고 페이지 프레임 넘버는 얼마나 나와 있습니까? 네, 0F. 0, 그러니까 F0이라고 나와 있죠? 똑같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이제 굳이 메모리를 보겠다. 메모리를 보시죠. 그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제가 유저 레벨로 맵드된 어드레스를 새로 뽑아놔서 얻어낸 주소가 어떻게 나왔었냐면, 위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유저 레벨에서 얻어낸 유저 레벨로 맵드된 주소 공간이 되겠습니다. 여기 한번 적어볼게요. 유주소. 이건 지금 무슨 주소죠? 이제 MDL에 의해서 유저 공간으로 맵드가 됐다고 볼수 있는 맵드된 어드레스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 주소. 자, 요거에 대해서 PT를 찾아봤죠? 지금 위에서 PT를 찾아봤더니 PT 값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여기 PT 값입니다. 그래서 요때 PT는 이렇게 나왔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번 해석해 볼까요? 뒤에 있는 3개 빼고, 앞에 있는 거 7개 떼고. 자, 여기서 마지막 비트가 1입니다. 그러니까, valid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여기서 표현되는 페이지 프레임은 어떻게 되나요? 똑같죠? 왜 똑같냐면, 여기가 동일하지 않습니까? 똑같죠? 똑같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만약에 내가 주소를 볼 때, 접근할 때, 여기를 보겠다. 라고 하면 이 주소는 어디를 보게 되는 겁니까? 결국은, 똑같죠? 여기를 보게 되는 거죠. 만약에 제가 이 뒤에를 제가 바꿔서 120을 보겠다. 그럼 어디를 보게 되는 겁니까? 여기를 보는 거죠. 동일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결국 지금 보고 있는 요 가상주소와 요 가상주소는 여기 가상주소와 위에서 했던 요 가상주소는 어떻다? 동일한 물리주소를 보게 된 거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 이 가상주소부터 덤프를 한번 떠보도록 하죠. DB. 자, 이렇게 보이죠? 그 다음에 아래쪽 가상주소죠? 요걸 한번 덤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물리주소. 네, 이 물리주소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낌표 DB. 자, 이렇게 해서 봤을 때, 자, 커널 레벨에서 보는 가상주소와 유저 레벨에서 보는 가상주소와 그리고 물리주소는 다 동일하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유저 레벨에서 맵된 주소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 고 한번 해보죠. 자, 고. 고는 이거죠? 고. 자, 그럼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 보세요. 자, 뭐를 쭉 잔뜩 출력을 했죠? 보세요. 출력했죠? 자, 유저 랩에서 맵된 주소는 이렇게 나왔고, 그것을 프린트해프 했더니, 이렇게 찍혔다. DF02250209, 이렇게 찍혔다고 나오잖아요. 아까 우리 윈디버거에서도 나왔죠? DF02250209. 그렇죠? 이렇게 해서 같은 내용이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롬바이오스 영역이 되겠습니다. 롬바이오스 영역. 그리고 뭐 이제 마지막으로 어플리케이션이 종료가 될 때, 아까 우리가 종료될 때 클로즈 엔드에서 마무리한다고 했었잖아요. 여기서 엔터 치면 클로즈 엔드로 가겠죠? 지금 브레이크포인트를 굳이 안 걸었지만 여러분들이 혹시 걸고 싶으면 다시 브레이크 해가지고 클로즈 여기다 걸어보시면 되겠죠. 여기다가 브레이크포인트를 한번 걸어볼까요? 이렇게 클로즈에다 걸고 나서 고 한번 해보세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아무키나 눌러볼까요? 자, 아무튼 눌렀습니다. 그럼 이제 윈디버거로 제가 넘어왔겠죠. 클로즈로. 그러면 여기서는 그 전에 맵됐던 내용을 해제해야 될 테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언맵을 먼저 하고, 언맵을 하고, MDL을 프리하겠죠. 그러니까 자, 언맵을 하기 전에 한번 확인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아까 우리가 보던 어드레스는 유저 공간이 여기입니다. 보이시죠? 여기. 그래서 여기를 언맵을 하기 전에 보면 이렇게 보이던 메모리가 여기서 언맵을 하겠습니다. 자, 언맵을 시도했습니다. 이제는 언맵이 됐으니까 이 주소를 볼수 있을까요? 윈도우가 어떤 정체를 가지는지 모르지만 똑같이 봐봤더니 이때는 안 보이죠. 당연히 안 보이죠. 왜냐하면 이 주소에 대해서 PT를 쳐보면 여기 끝에 있는 PFN, 저 PT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요거를 실제로 DQ로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PFN 지금 0으로 다 지워졌잖아요. 특히나 맨 마지막 비트가 0이죠. 그러니까 이건 인밸리드 하는 거잖아요. 없는 거거든요. 이 가상 어드레스는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그런 주소가 된 거죠. 그런 다음에 MDL을 프리하고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고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은 원하시는 접근을 하고 싶은 그런 물리주소가 있다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맵들을 해서 커널 레벨에서도 접근할 수 있고 유저 레벨에서도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가상 주소를 얻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좀 어렵나요? MDL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좀 새로웠지만 이렇게 간단한 것부터 여러분들이 익혀서 하신다면은 큰 어려움 없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저는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배웠던 내용을 제가 약간 부연을 하자면은 오늘 우리가 이제 맵드라고 하는 걸 해서 커널 레벨과 가상 유저 레벨 간에 어떤 공유하는 그런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단점. 그 단점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맵들을 시킬 때 원본으로 사용한 게 무엇이었죠? 원본으로 사용한 게 논페이지드 풀이죠? 논페이지드 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물리주소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유저 레벨에서 물리주소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먼저 논페이지드 풀로 된 IO 스페이스 함수를 써서 맵들을 시킨 상태에서 그 커널 가상고 주소를 가지고 원본으로 해서 유저 레벨 공간을 맵들을 했잖아요. 그쵸? 자, 이 방법이 편하긴 한데요. 한 가지 단점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넘페이지드 풀이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넘페이지드 풀을 쓸 생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디바이스 드라이버 개발자들은 넘페이지드 풀을 내가 쓸 일이 없거든요.
한번 맵들을 시켜놨지만 쓸 생각이 원래 전혀 없는데 불구하고 거기서 넘패스트 프레임을 만들어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어떤 문제를 가져오냐면 윈도우 시스템 입장에서는 물리주소보다 사실 가상수소가 더 중요하거든요. 가상수소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넘페이스드 풀을 잡았기 때문에 윈도우 시스템에서는 그만큼의 넘페이스드 풀을 이제 더 이상 할당하지 못하고 부족한 상황이 돼요. 이게 작은 크기의 물리주소일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현업에서 개발을 하시다 보면 뭐 많게는 1기가, 2기가, 4기가 이렇게 되는 큰 공간, 더 넓은 공간을 DMA를 위해서 할당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럴 때는 그만큼의 공간에 해당하는 넘페이스드 풀을 잡아야 되는데 아마 안 잡힐 거예요. 64비트 시스템이 아무리 메모리가 많다고 하더라도 넘페이스드 풀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렇게 2기가, 1기가에 해당하는 넘페이스드 풀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배웠던 방법을 가지고는 어플리케이션 수준에서 그렇게 DMA 메모리를 1기가 또는 2기가의 메모리를 바로 접근하는 건 불가능할 겁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전혀 사용하는 방법이 없느냐? 그건 아닌데요. 오늘 수업의 어떤 특성, 그리고 지금 현재의 수준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수 있는 수준은 여기까지의 예제면 적당할 것 같아서 그 설명은 나중으로 미뤄보겠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오늘 배운 거 가지고 내가 이제 앞으로 탁, 이제 물리 메모리 다 건들 수 있어.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나눠서 맵을 해가지고 작은 크기를 나눠서 윈도우처럼 분리해서 접근하는 건 괜찮겠지만, 내가 여기서 맵들에서 이만큼 쓰고, 또 여기서 맵들에서 이만큼 쓰고, 이렇게 나눠서 쓰는 건 괜찮겠지만, 한 번에 1기가, 한 번에 2기가씩 되는 메모리를 쓰는 데는, 넘페이스 풀이라고 하는 메모리의 그런 어떤 제한된 리소스의 환경 때문에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 보니까, 나중엔 여러분들은 넘페이스 풀을 쓰지 않고 접근하는 그런 솔루션이 필요할 거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거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